이 홈디바이스에서 쓰는 방식은 그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인트를 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근데 집에서 홈디바이스는 어떻게 써요? 매일 쓰죠. 비싼 거 샀으니까 매일 쓰죠. 하루 만에 이 약한 손상을 줬다고 뭔가 회복 반응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환자분한테 되묻는 거는 그래서 피부 좀 좋아지던가요? 언니, 저 그거 홈디바이스 샀거든요? 뷰티 디바이스? 뭐 사셨어요? EMS. 맨날 맨날 했어요. 근데 요즘에 또안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샀나 싶기도 한데. 어때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하면은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요? 그럼 그거 괜찮나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홈 디바이스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식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인트를 좀 잘못 짚은 게 아닌가. 병원에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원리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할수 있다는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초음파 방식하고 고주파 방식, 뭐 EMS도 있지만 똑같은 방식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쓰는 장비는 1억 원짜리 2만 원 장비고 똑같은 걸 100만 원짜리 2만 원 장비, 손바닥만한 장비로 같은 치료를 할수 있다고 보긴 어렵겠죠. 또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얼만큼 에너지가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 이큰 기계가 10을 주려고 한다면 얘는 한0.5 정도 생각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완전히 이 기계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광고하는 장비를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강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 테스트한 이 인모드라는 장비가 원래 에너지가 아주 높은 장비가 아니거든요. 피부과에서 쓰는 고주파 장비 중에서는 조금은 낮은 에너지로 좀 완만하게 치료하는 장비에 들어가는데 이거에 거의 뭐한 5분의 1 이하? 그 정도 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도 안 될까요? 저는 병원에서 치료할 때 그런 개념을 많이 말씀드려요. 세게 한 번에 하지 말고 약하게 자주 하자. 그게 피부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치료의 개념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복원시키는 데 있어요. 그 손상을 한 번에 세게 주고 많이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조금 주고 조금씩 자주 복원시킬 것인가의 문제죠. 근데 이 복원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실제로는 손상받은 걸 새로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까? 한 3개월은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약하게 자주 해주면 그런 반응들을 계속 하겠죠, 피부가. 근데 그래봤자 간격이 짧으면 2주고 길면 한 달인 거죠. 근데 집에서 홈 디바이스는 어떻게 써요? 맨날 해요. 매일 쓰죠. 비싼 거 샀으니까 매일 쓰죠. 뽑아봐야죠. 그러면 하루 만에 이 약한 손상을 줬다고 뭔가 회복 반응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얘를 2주 간격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사실 에너지가 그러기엔 너무 약하고. 그러면 얘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작은 손상을 주는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홈디바이스에서 쓰는 방식은 회복하는 시간이란 걸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손상을 주는 것만 생각하고 만든다면 제가 그래서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기 중에 화장품 흡수율을 높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손상이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초음파 방식이겠죠? 초음파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피부에 흡수를 시키려면 피부 장벽이라는 구조물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통과가 안 돼요. 틈을 좀 만들어줘서 얘를 좀 통과시켜보자.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때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비타민 같은 거예요. 비타민은 분자량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침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분자량이 높은 물질을 집에서 하는 초음파 장비로 투과를 시킬 수 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또더 중요한 건뭘 투과시킬 것인가? 투과시켜서 과연 피부에 좋을 만한 성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미 치료하는데 만들어지는 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연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얘를 화장품을 통해서 얼만큼 흡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얘를 많이 흡수시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색소를 예를 들면 줄여준다, 기미를 좀 없애준다고 쳤을 때 얼마나 없애줄 것인가? 그 정도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100 중에서 한0.5 정도 낮출 수 있다면 실제로 이거를 열심히 바른다 한들 얼만큼 효과를 느끼겠어요? 몇 가지 알려진 성분들이 있는데 얘를 주사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오, 그렇네요. 근데 실제로 우리 기미 치료제로 예를 들면 뭐 어떤 성분이 있어요. 약으로 먹는 뭐 도란사민 이런 약 들어봤어요. 이름으로 된이 성분들이 있죠. 얘를 갖다가 주사로 넣는 시술들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약을 먹었을 때는 용량이 혈중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효가 나타나는데 주사로 넣어줬을 때는 유효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쳤을 때 얘를 화장품에 넣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아마도 그렇게 기대가 안 되니까 그런 시술들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화장품을 통해서 어떤 피부의 개선, 어떤 의학적인 개선을 추구를 하는 게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언니 가족분들 댁에도 그렇고 디바이스 안 쓰세요? 네, 없어요. 하나 정도는 사볼만 하죠? 아니요, 없어요. 피부과 의사들은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약간은 반감을 좀 갖고 있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디바이스들이 병원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달갑진 않죠.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어떤 데이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는 가족한테도 뭐 권하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고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조금 보수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하고 있고 기능성 화장품 중에 네. 의학적으로 인증받은 것들 있잖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네요. 사실 기능성 화장품을 한 20년 전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막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제 생각엔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화장품 회사들은 그냥 그런 기능이 있다고 넣어서 그냥 판매를 하고 있고 의사들은 해봤더니 별거 없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비타민C가 있죠. 네. 비타민C를 바르면 도움이 될 것인가? 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뭐 항산화 효과가 알려진 다른 성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문제는 비타민C를 피부에 바르면 자극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아마도 피부에 집어넣어주는 것보단 차라리 먹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점이 있다. 아니요, 원장님 지금 영상 찍고 있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떡해요 이러면 안 나와요. 디바이스도 안 돼, 화장품도 안 돼. 맞아요. 어떡해요. 뭐 저도 환자들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하지 말라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라고 하는데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찾아서 하겠다는 게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병원에 와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전문가에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의 피부의 상태를 일단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죠. 뭐가 필요한가? 실제로 지금 피부의 컨디션이 어떤 상황이고 의학적으로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거를 맞춰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홍조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하니까 홍조 환자분들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피부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시도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다 해보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환자분한테 되묻는 거는 그래서 피부 좀 좋아지던가요? 뭐 아닌 거죠. 아니니까 병원에 왔겠죠.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와서 일단은 피부 상태를 먼저 한번 확인했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일단 절대 하지 말라고 했겠죠.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이 사람 피부에서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도 판단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뭘 할지 결정하는 게 그래도 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일단은 한번 전문가에게 물어보자. 해도 되나 물어보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산 것 같아요. 그 EMS가 비쌌는데. 제 생각에는 피부를 너무 많이 자극만 안 주면 뭐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꾸준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네, 좋습니다.